앤 갤러리가 준비한 12월 기획전 마르텔로 앤 삼 이야기 조각 단체전을 소개합니다. 지난 11월 29일 오픈해서 12월 20일까지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프닝에 잠깐 참석했는데요. 열기가 대단합니다. 두 단체가 함께 모여서 56명의 작가가 소품전을 전시하고 있는데 너무나 재밌는 전시였습니다. 조각이란 조형예술은 인류 문화의 시작인 구석기시대로부터 점차 변형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기까지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죠. 이번 전시는 나무, 돌, 금속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형상, 자연물의 형상, 추상 등 다양한 입체 조형을 만들어내며 발전해온 우리 조각계의 시점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촉각으로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조각의 매력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단체를 소개하면 삶 이야기 조각회는 한국 현대 석조각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전재진 선생님과 함께 1993년 창립전을 가진 이후 경년제로 꾸준히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돌을 소재로 한정하여 집약된 조형예술의 의지를 표명하는 동호작가 모임으로 일상의 소박한 삶의 단면을 자연스럽게 조각적으로 표현하여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단체 마르텔로 조각회는 이탈리아 까라라 유학파 조각가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1996년 제2탈리 조각회전을 시작으로 20년이 넘는 시간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천혜의 환경 이태리 까라라에서 한국 쪽 토양을 지닌 조각가, 한국의 미우식과 현장에 습득된 기술을 토대로 그들만의 조각적 색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외래의 사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여 망치를 잡는 모습에서 그 어떠한 기계 문명에서도 인간의 손과 노동의 가치를 잃지 않으려고 하며 이를 작품 속에 녹이고 있습니다. 앤 갤러리가 준비한 이번 마르텔로 앤드 삶 이야기 조각 단체전은 전내진 박헌열 선생님을 중심으로 총 56명의 작가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봐주시면 너무 재밌는 전시고 일상에서 조각의 아름다움을 가까운 데서 눈앞에서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품을 한번 보시죠. 마르텔로 조각회 회장 박헌열입니다. 네. 마르텔로 조각회는
80년대 초부터 이태리에서 유학을 해온 조각가들의 모임입니다. 석조각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고요.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산이야기 전이라는 한국에서 우리 서울에서 본토 조각가들, 돌을 다루는 본토 조각가들과의 합동 전시를 지금 이번 행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이야기 조각회 회장 정학훈입니다. 삼이야기 조각회는 회생이 우리 1세대라고 할, 조각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전례지에서 공무들을 모시고 한 30여 명의 작가가 활동하고 있는 속조각회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번 N갤러리에서 마르텔로 조각회와 같이 연합전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국내 파하고 해외 파잖아요. 얼른 얘기하면 그럴 수 있는데 네. 저희도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 있고 아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저쪽은 저기 마르텔로 조각회는 해외에서 이태리에서 활동을 계속 하셨던 분들이고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조각을 같이 석조각을 같이 하는 그룹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좀 서로 특이한 점이 있나요? 일단은 공통점이 돌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네. 네 일단은 그리고 그게 굉장히 크겠죠. 그 다른 점은요? 다른 점은 마르텔로 조각회하고요. 예. 저희는 아무래도 좀 한국적이지 않을까요? 아, 한국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글쎄, 그걸 뭐라고. 반대로 저기는 외국적이래. 어쨌든, 뭐 공통 분모가 돌이니까요. 근데 저기, 테리, 마르텔로 조각회를 보면은 대리석을 많이 쓰이는 것 같고, 저희는 한국 쪽 태생이다 보니까 화랑성도 같이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돌을 많이 쓰네요? 예.